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김선우 작가님 개인전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당일날 바로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평소에 제가 김선우 작가님 팬인 거를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16일 VIP 전시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VIP는 아니고요. 김선우 작가님 전시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갤러리 측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먼저 다녀왔습니다. 이번 전시를 제가 굳이 이렇게 부산까지 와서 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 캔버스 작업을 많이 했던 작가님이 이번에는 이러한 조형물 관련된 전시를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탁자와 캔버스 그리고 조형물이 세트가 되는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작가님의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보았던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볼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캔버스를 통해서 표현했던 스토리에 나왔던 도도새들이 이번에는 캔버스를 탈출해서 이렇게 3D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였는데요. 정말 좀 신선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김선우 작가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가님 중에 한 분이시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기존의 컬렉터 분들은 뭔가 그동안 내가 구매했던 작품들과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을 때 반감을 가지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선우 작가님은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약간 묵살하고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뭔가 성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작품에 왜 도도새가 없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쭉 확대를 하다 보면은 저기 캔버스 위에 도도새 두 마리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캔버스와 이러한 조형물을 조합한 작품들이 그동안 한국에 있었나?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이런 컬렉팅에 관심을 가졌을 시기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러한 작품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정말 저는 신선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새로운 시도뿐만 아니라 기존에 인기가 많았던 이러한 작품들도 좀몇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특히나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던 시리즈는 바로 이 시리즈입니다. 저는 도도새가 멸종을 한 거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캔버스를 쭉 보다 보니까 도도새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늘에 이렇게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되면서 아, 도도새가 줄어들면서 하늘에 별이 된걸 표현하신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동떨어진 요 도상을 보다 보니까 도도새 한 마리에 다양한 별똥별이 이렇게 다수의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이 정말 뭐 아름답기도 보이기도 하지만 왠지 저는 이 도도새가 조금 슬퍼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김선우 작가님이 조형물만 특별하게 새로 도전을 하신 게 아니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런 거대 도도새도 새로운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너바나라고 하는 가수 아시나요? 너바나라고 하는 가수의 약간 앨범 커버 같은 느낌도 났었는데 와, 이 디테일함이 작품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주 굉장히 살아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 저는 오늘 전시에서 가장 좋게 본 작품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이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도도새 한 마리가 쓸쓸하게 앉아있는 요 바닷가에 앉아있는 요 모습, 그러면서 눈빛이 초롱초롱함도 표현한 요 작품. 이 작품을 저는 오늘 전시 내내 한참 동안 좀 보고 있었는데 아, 너무 이 소장을 하게 되신 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간 분은 이 작품을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횃불을 든 도도새가 캔버스를 바라보는 이 작품.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당일날 바로 올라와야 됐기 때문에 빠르게 전시를 보고 이렇게 또 부산에 가면은 회를 한점 먹어야 되니까 빠르게 먹고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비행기 편에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 영상을 청소년분들도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술은 살짝 쿵 모자이크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이런 아트페어를 다녀간 다음에 바로 부산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가님의 사인도 받고 아주 후회가 안 남는 그러한 전시였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를 아주 강추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